아저씨 어디에요? 진작 왔어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아저씨 걸어오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커피. 아니 아저씨. 네. 아, 무슨 커피 배달하는데 20분이나 늦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지리를 잘. 아저씨 지리를 모르면 배달하면 안 되지. 아저씨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아저씨가 월급 버는 게 내가 시급이야. 어떻게 변상이라도. 무슨 변상 뭐? 돈으로. 돈으로 변상을 한다고? 네. 너 몇 살이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지금 돈으로 벌어준다고? 내가 20분에 얼마 버는데? 너 얼마 줄 수 있는데? 어떡할 거니? 어떡할 거야? 커피 다 녹았다고. 내가 변상. 아니 왜 나 진상 손님한테 지금 커피값 때문에 이러냐고. 친구야. 네.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네가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고 있지. 어떡할래? 사장 번호 줘봐. 내가 사장한테 전화해야겠다. 지금 나한테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 다야? 그만하세요. 제가 살게요. 뭘요? 제가 살게요 이거. 아니 아저씨 뭐예요? 네. 아저씨 아니고요. 네. 제가 산다고요. 뭘요? 네? 왜 사람을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얼마 버는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얼마 버냐고. 지금 우리 둘 사이에 왜 껴들어가지고 둘 사이가 아니고 이분은 지금 배달 직원이죠. 근데요? 배달 직원한테 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난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죠? 20분을 늦었는데. 얼만데? 내가 돈 줄게. 얼만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쪽이 잘못했는데. 아니 왜 사람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배달을 하는데 늦었다고요. 아, 배달 늦었는데 내가 사겠다고 알겠으니까. 녹은 거 내가 사겠다고. 그럼 난 뭐 마시냐고요. 아니야 내가 살게. 아니, 내가 사면 되지. 아니 제가 잘못한 거. 아니 저희 둘이 얘기할게요. 아니요 그만해요. 잘못하셨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배달이 늦었다고요. 아, 늦을 수도 있지. 늦을 왜, 수도 있지. 지금 왜 이쪽 편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 네. 저희가 들었는데 네. 너무 하는 거 같으니까 이거 저희가 그냥 사고. 아니, 제가 잘못한 거니까. 아니 내가 사겠다고요. 아, 제가 뭘요? 제가 왜? 얼마인데? 얼마 주면 되는데? 아,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도, 배달원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이 말하는 게 있잖아. 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커피 네. 제가 살게요. 한 시간에 얼마 버는 것까지 왜 얘기하는 거야? 시간당 얼마 버는데? 제가 줄게요. 얼마 벌어요? 제가 좀 어? 아니 아저씨 말 좀 해봐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일하다가 아니 왜 이쪽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건데. 말을 심하게 했잖아요. 제가 뭘 심하게 했는데? 말할 가치가 없네 그냥. 내가 사겠다고. 제가 돈 줄게요. 제가 살게. 아, 좋아요. 야 너 오지 마. 그냥 여기서 커피 잘 사드릴게. 가자. 머리가 안 좋니 진짜? 공부 못했던 다 똑같아 그지? 아? 니가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고 있지, 어? 부모님 속상하겠다, 그치? 어? 장난 아니? 20분 늦었다고! 아파트 계속 같은 날 벗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못 알아먹어요! 20분 늦었는데. 진짜 늦은 건 제가 계산을 할 게 아니고. 아니.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아니, 왜 이쪽 편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피해를 받았는데? 아, 그리고 말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지나친 거죠? 공부 못했으니까 부모님 아시냐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실 말씀 인격 모독으로 한 거 아세요? 공부를 잘하더라도 자기 학비 벌리고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요? 난 못 봤는데? 말씀 지나치시네요. 제가 병상해 드릴게요. 저희가 할게요. 제가. 아, 말씀도 너무 지나치시고 저는 제가 기분이 다 나빠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쪽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이분이 배달 늦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분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은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은 그냥 시스하지. 이분도 사람인데 자존감 떨어지죠.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 마냥 죄송하다고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이면 누구나 실수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건 자체가 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네가 공부 못해서 막 이런 일 한다는 것부터가 좀 직접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누군가의 딸 아들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존중받는 현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나 장발장도 늘고 있습니다. 너무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5,000원어치를 훔친 무료 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열흘 넘게 굶주린 뒤였습니다. 이요 죄송한데 카페 한 번만 찾아주실 수 있나요? 어떤 카페요? 빵 파는 카페 말하는 거예요?
네. 아 요새 다 페이 팔고 이래가지고. 어이 미안해요. 나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 지리를. 네 들어가요. 어 박생. 그거 놓고 가. 그거 놓고 가야지. 이거 내 빵 아니에요? 아니 장난해? 너 어디 학교야? 아니 왜 남의 물건 이렇게 훔쳐? 나한테 지금 길 물어봤잖아. 어 혹시 죄송한데 혹시 보셨어요? 왜 가져갔냐고. 저들한테 대고할때 그렇죠. 그래도 혼내긴 혼내야 되는데. 네. 이게 말고 다른 데. 예. 네. 왜 가져갔냐고. 빵을 왜 훔쳤냐고. 너 이거 범죄야. 이게 빵이니까 방정이지. 지갑이나 돈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네 머리 염색 탈 돈으로 빵 사 먹으라고. 미친 아니야 진짜. 엄마 번호 대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냥 물어보잖아. 아니 엄마한테 진짜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고. 남의 빵을 배고프다고 훔치는 게 말이 되냐고. 됐고 엄마 번호 대.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니까 네 동생이 누나가 훔쳐온 빵 먹으면 기분 좋대? 그래 네 가서 먹어. 야 가. 가 그냥. 야 장난해? 아니 빵을 훔쳐놓고 네가 울어놓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되니? 배고프다고? 뭐 동생들이 뭐 밥을 못 먹어? 장난해? 야 가. 네. 아, 이거 뭐였지? 네? 훔쳤어요? 아니 길을 물어본 적 없으면서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뭐라고? 돈이 없고 뭐 동생들이 배고파가지고 빵을? 아침 점심 못 먹었어요? 저는 강원도인데 집에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냥 깜깜이 같은 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저도 화를 안 내려고 했어요. 네네, 잘못됐잖아요. 그쵸?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훔치냐고요. 남의 물건 훔친 건 잘못된 게 하긴 맞긴 한데 보여주지만 저희 지금 친구도 그래서 저희 생각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어떻게 빵을 훔치죠? 아무리 뭐 얼마나 배고프고 우리 학생이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동생들도 지금 공부 있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보내주세요. 또 가! 이거 훔친 거예요? 네. 네. 훔친 건 알겠는데요. 네. 제 빵을 길 물어보는 척 하면서 이거 빵 훔친 거예요. 혹시 왜 훔쳤어요? 동생들이 지금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일단 훔친 건 잘못한 거니까 먼저 사과하세요. 죄송하대요. 제가 일단 뭐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훔친 것 같은데 훔친 게 진짜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머리 때리시고 가라고 소리 지르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학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학생을 뭐 경찰에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나도 봐준 거 아니야 솔직히?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었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 이게 돈이고 지갑이었어 봐. 일단 제가 네. 여기서 그냥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많이 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언니분이 도움을 주셨으니까 넘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더 얘기를 그냥 많이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하이러지시겠다는 거죠? 네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도 네 알겠습니다. 저 사진이 좋지. 아침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그러지 마.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사람들도 맞고 자꾸 살다고 보면 얘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언니가 지금 어른분이 말씀해주시니까 넘어가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지 마. 그러니까 어차피 얘 지금 힘든 애여가지고 열심히 넘어가. 내가 잘 꼬셔볼게. 만약에 데려오면 나한테도 뭐 떨어져? 얼마나 떨어지는데?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주기로 했잖아. 알겠지?
알겠어. 아, 온다. 어? 왔어? 이게 얼마 만이야? 언니가 왜 연락했냐면은 들었거든, 친구들한테. 요새 알바하고 되게 힘들게 지낸다고. 좋은 자리가 있어, 알바 자리가. 이게 시급 좀 세거든. 오빠랑 연애해봤어, 연상. 근데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연락 받아주고 그냥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냥. 그러면 너가 하루에 늦탕만 뛰어도 40만 50만 버니까.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건 한심도 아니야. 돈이 먼저 아니야? 솔직히 너 대학 어떻게 갔는데? 시선이 너무 느껴지잖아요. 일단은 시선 느껴지지. 왜 주변 시선이 그렇고 나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뭐가 되냐? 난 하고 있잖아. 한심해 보이고 보이고 그래? 동생들한테도 아닌 것 같고. 동생들한테 진짜 아닌 건 뭐냐면 돈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지금 전화 계속 와, 이봐. 너만 기다리고 있어. 네가 예스하면 바로 오늘부터 하면 돼. 오늘 얼굴 같이 보고 내일부터 나오는 걸로. 너 뭐 마실 거야? 네, 저는 20살이고 떠나고 하는데, 네, 저 가장 회사에 어렵습니다. 돈을 벌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는 건가 봐.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어도 자기 자신을 잃고 싶어요. 이름에서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냥 하다못해 공정도 가고 그랬고, 공정에서 일도 하고, 공정도 하루만 일하면 여긴 2시간이라고 했지만 10만 원도 그렇게 벌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사는 친구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제가 당당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 아까 말씀드린 또 긍정적인 부분이 없더리지만 제 얘기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질적인 힘은 아니어도 심적인 힘은 저도 충분히 도와드릴 의향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셔야 되는 거, 만약에 결정하면. 네. 그러면 아무라도 저랑 좀 얘기를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제가 사드릴게요. 밥도 맛있게 먹고, 원하시면 제 번호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내가 이걸 시작하면 계속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긍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긴 어려워요. 네. 스스로한테 뿌듯하게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고 녹취하고 다음에 와가지고 종이로 적자. 알겠지? 지금 하면은 계약 때문에 나와야 돼, 무조건. 계약하고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못한다고 위약금 물지, 당연히. 얼마나 내야 돼? 너가 2년치에 돈 벌 거를 예상해서 위약금 물겠지. 한다? 죄송합니다. 혹시 학생 상담 조금 하신 어떤 일자리 소개시켜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시급이 높은 알바예요. 제가 알바 담당자 매니저여가지고. 네. 그 시급 높은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왜요? 들어보니까 조금 학생한테는 아직 안 주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갈래요? 저희랑 와요. 갈래? 본인이 다른 알바 같이 찾았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알바. 진짜 죄송한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학생인데 지금 그런 알바를 소개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진짜. 그쪽은 뭐 성인이시라서 뭐 저희가 권한이 없는데 얘는 아직 학생이에요. 뽑아서 라인인데 그런 자리를 아예 전화하는 게 솔직히 아니라고. 형 필요해도 다른 알바 여러 개 도와줄게요. 도와줄게.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아이는 계속 상황이 힘드니까 계속 극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럴수록 옆에서 어른이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연락할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사실 인생은 돈이 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냥 돈을 많이 벌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직접적인 도움을 못 드려도 계속 꾸준히 같이 서로 도움이 돼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오늘처럼 또 이런 불의의 상황을 보거나 안 좋은 불법, 매매, 알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오늘처럼 도움을 주실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뭐 어디 가겠어요? 벌써 더 도착했겠어요, 그쵸? 아, 그룹을 사람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보내줘요. 아, 그러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결국 다른 차를 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숨지게 했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차 키를 못 찾겠어가지고 키를 찾아주실까요? 네. 빨리 오늘 가야 되는데. 술 마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술을 마셔가지고 그런 건지. 뭐야, 그거, 키를 못 찾는 것 같아서. 술 마셨다면서? 네, 제가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여기다 부어도 돼요? 네네네. 여기다. 운전해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여기 바로 앞에 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하잖아요! 운전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가실이요? 네, 여기만 가면 되거든요. 급해가지고 빨리 가봐야 돼. 아니, 근데... 술 마시지? 한 병밖에 안 마셨습니다. 술 마시러 오면 차를 안 끌고 오는. 아, 저도 갑자기 술 마시게 돼가지고 오늘. 여기 앞에 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대리 부르셔야 돼요. 아니, 괜찮아. 한 병밖에 안 마셨어요. 운전하시려고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 운전하지 마세요. 네? 운전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술려도 제 차예요. 조금밖에 안 마셨어요. 여기 바로 앞에 가는 건데. 술 먹었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 불러요, 대리. 대리요? 네. 근데 여기 바로 앞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대리 불러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대리 불러요, 대리. 여기 바로 앞인데도 안 돼요? 네. 야, 너 어디야? 벌써 더 도착했겠어요, 그쵸? 아, 그룹을 사람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보내줄게요. 아, 그러세요? 가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가다 죽... 죽진 않지만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 아, 이거 술 마셨잖아요. 여기 집에... 마셨는데 운전하신 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한 병 마셨어, 아니, 한 병! 사람 죽어요. 저요? 아니, 저쪽 말고 다른 말고 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럼 저 운전... 첫째는 저희한테 고마워하죠. 진짜 고마워요. 아, 하지 마요. 괜히... 야... 아니요. 전 갈 수 있어. 근데 안 돼. 다... 괜히 불러드릴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일본도 같은 제가 블로그에 게리 좀 감사합니다. 평소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술을 먹게 되면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랬듯이 뭐 짧은 거리는 술을 마셔도 그냥 가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거 하나부터가 이제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다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운전하면서도 앞차가 막 의심이 된다면 바로 신고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사전 예방. 사전 예방. 음주운전은 살인이죠. 네, 맞습니다. 저기 혹시 오늘 놀러 나오셨어요? 네? 오늘 놀러 나오셨어요? 혹시 안 바쁘시면 번호 한 번만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뭐 약속 있으세요? 네, 저 바빠가지고 가봐야 돼요. 제 친구랑 저기 술집 잡아놔가지고 그런데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갈래요? 죄송합니다. 아, 같이 가요. 아니요. 아, 같이 가요. 아니, 왜? 같이 가요. 아니, 왜 이러시... 아니, 저... 아니, 놀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바빠서... 같이 가요. 나쁜 거 아닌데 그냥 한 시간만 놀면 되지 않나요? 아니 번호라도 줄 수 있어요. 번호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번호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자, 왜요? 가봐야 돼가지고. 볼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싼 척 굴어. 그냥 그럴 것도 없으면서 어제 너 놀러 나왔잖아. 남자친구도 없게 생겼구만. 아니 놔주세요. 같이 가자. 놔주세요. 같이 놀러 가요. 가야 되는데 놔주세요. 같이 가면 안 돼요? 한번 놀아요. 왜 일로 와요? 아니, 이거 놔주세요. 한 시간 한번 놀자. 내 친구랑 같이 한 시간 한번 놀자.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 시간 한번 놀자. 아니요, 죄송합니다. 가자. 아니요. 아니, 한 시간 한번 놀자, 같이. 가봐야 돼가지고. 한 시간인데 왜? 아유,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이. 아시는 분이세요? 싫다잖아요. 아니, 제가 그냥 건데. 아니, 싫다잖아요. 아니, 놀러 온 것처럼 옷을 입었으니까. 아니, 아니라고.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싫다잖아요. 아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쪽도 모르시잖아요.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아, 전 그냥 둘이서 한번 놀고 싶어서. 아유, 그냥 웃어. 아, 잠시만요. 혹시 슬퍼 하시니까 아니 그냥 좀 불안해 보여가지고. 아무 이상이 아닌데 왜 도와드리죠? 아, 누구나 불안해 보이고. 이쁜 누나 내가 놀고 싶은데? 아, 그래도 누구랑 한 거 같지. 왜 싫다 하시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 시간 놀아요. 자꾸 와봐요.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 비싸게 굴지?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사이 아니시려면? 아니, 아닌데 안 될 것 같아요. 놀아요, 같이? 그냥. 네? 그냥 가시라고. 아, 잠깐만 놀아요. 그냥 가시라고. 아, 초록분이나 같이 건널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데리고 건널게요, 가자. 됐어요, 가세요. 아니, 이거 놔주세요. 아니, 아시는 분이세요? 어,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모르는데, 아, 싫다잖아요. 아, 아시는 분이세요? 싫다잖아요. 뭐, 남자친구라고 되세요? 아니요. 제가 한 시간만 놀고 오면 돼. 누가 봐도 놀러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번호만이라도 줘. 아, 보시고. 아, 싫다는데 왜 손잡고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요? 제가 좀만 놀게요. 누구세요? 아, 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가세요, 가세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가봐야 돼서. 조금만 놀아줘. 네? 아시는 분이세요? 그냥 물었는데 옆에서 훔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아, 제가 놀고 싶어가지고. 너는 놀고 싶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저희 일이 아니고 모르는 사이잖아. 뭐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아, 그냥 놀고 싶어서. 놀고 싶으면 우리가 놀라고. 가자.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놀자. 저 조금만 놀게요. 박보영, 경찰 불러요? 아니, 경찰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놀게요. 아, 제가 놀고 싶어서 일로 와. 가자. 남자면 알잖아요. 이쁜 사람 보면 번호 따고 싶고 놀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세요. 아, 저 알아서 할게요. 싸우네요? 아니, 저희 둘의 일이니까. 저희 둘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낯선 상황에 선뜻 용기를 내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걸까요? 아니, 자꾸 싫다는데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섰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공경에 빠진 이제 상황을 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처럼 그냥 먼저 가서 하지 말라고 하고 네, 계속 제지하면서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인터뷰 참여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원더맨이에요. 네. 원더맨 채널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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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졌어요? 네. 아니, 잘 안 보이는데, 네. 예리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죄송한데, 이쪽에서 빌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던 길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아, 괜찮아요. 가보실... 네? 네. 빨간 거 있는데? 완전 빨간데? 진짜요? 같이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민망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왜 안 보여요? 아니, 왜 지나가는 사람 좀 말 안 해? 네. 좀 민망해서 그랬나? 많이 샜구나.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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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민망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이 샜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내가 이걸로 가려줄 테니까. 네. 옷부터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 아니세요? 아니, 이제 나는 집에 네. 가면 되니까 잠깐 네. 시간 내줄게요. 아, 진짜요? 너무 이쪽으로 가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안에. 어떡하지? 내가 뒤로 이거 네. 가방으로 가려줄게. 네네네. 혹시 네. 생리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네. 보셨어요? 죄송해요. 어디 가시던 길 아니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떡해. 이게. 감사합니다. 많이 보여요? 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없으세요? 네. 제가 사 받을게요. 근데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은 제가 그 생기 갈고 네네.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세요? 네, 저 앉아있어요. 조용히 말씀 드려야겠죠? 아. 일단 남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최소한으로. 같은 여자라서. 같은 여자여가지고.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사실 나서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오는데 너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괜히 나중에 공경에 처하실까봐 이제 그냥 보고 지나가지는 못하겠어가지고 네.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도움 주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니까. 카페 더원입니다. 한번 시음해보세요. 아, 언제 새로 가게 생겼어요? 아, 나도 한 잔 줘봐요. 아니, 지금 막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아저씨 같은 사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카페 더원입니다. 저희 신메뉴 나왔는데 한번 시음해보세요. 다다음 주 오픈하는 더원 카페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쪽 어디에 카페 오픈했어요? 아, 네, 다다음 주 오픈해요. 저도 한 잔 줘봐요. 아, 예, 아니죠. 예. 막노동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막노동 하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왜 드려요? 여기 신호등 앞에 생길 거예요, 설렁탕 집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씨.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 할아버지 막노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이 가게 홍보하는 거예요? 막노동 하는 사람한테 자원봉사 나온 게 아니라. 뭐 저희 카페 와서 뭐 여유롭게 커피 마실 시간은 있으세요? 가세요, 재수없게 하지 말고. 커피 다 쏟았잖아요. 이거 지금 어떡할 거예요? 가시라고요. 혹시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말이 심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치가 없는 거지, 분수를 모르고? 지금 막노동 하신 분한테 누구 무슨 커피를 줘요, 내가? 커피 마시러 카페 간다니까요. 네네. 아니,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언제 뭐 카페 가실 여유가 되냐고요. 아니, 딱 보면 알지, 내가. 다른데 지금. 그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아니, 저도. 이만한 딸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애들 교육 안 시켰어요. 왜 근데 시원한 데서 좀 하지?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런 일 안 해요. 네? 생수 드시라고요. 천 원짜리 얼음 생수 있잖아요. 저도 오실 것 같은 손님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디에요? 아, 저희 다다음 주 오픈이고 여기 신호등에 카페 더원 카페가 생길 거예요. 아, 지금 미지근해져가지고 저희 다다음 주에 더원 카페 오픈하거든요. 아, 네네. 네, 저 한 잔 더 드실 수 있어요? 아, 한 잔 더요? 네네. 맛있으신가 보다. 네, 어때요? 은은하죠? 아, 여기 한 잔 드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저기 드리는 거니까. 아니, 저는 사 먹으면 되니까. 아, 예. 아, 여튼 저. 아니, 근데 왜? 아니, 제가 여기 아. 왜요? 아니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지금 제가 카페 홍보하러 나왔거든요. 아니 왜 이런 꼴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커피 한 잔만 달라는 거예요. 이런 꼴이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막노동 하시고 막일 하시고 아니, 솔직히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같은 노동자시잖아요. 아니 무슨 아니 카페 안 올 것 같은 손님한테 제가 뭐하러 홍보를 하냐고요. 아니 맞잖아요? 손님은 카페가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카페예요? 아 이제 다다음 주에 여기 오픈을 하는데 아니 네네. 오빠들 같은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시는 할아버님은 저는 받기 싫은데. 그러면 저는 막노동 하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좀 무례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지금?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언니들도 불편하다고요. 아니 저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하는 게 더 불편해요. 근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무료차가 아니라 홍보차예요 이거. 그러니까 홍보잖아요. 홍보면 바로 실물 오시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실물 무료 아니에요? 돈 내고 실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처럼 이렇게. 아니죠. 근데 카페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 가려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막노동하는 할아버지가. 막노동이 아니죠. 저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잖아요. 언니도 아시잖아요. 막 인스타 감성도 중요하고 인성이나 물관리보다 인성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보시지 마시고. 아니 왜 뭐가 그렇게 서둘러서 지금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사과하시는 거 보고 갈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카페 갈 때는 이런 차림을 안 가죠. 아니에요. 샤워하고 다. 아니에요. 샤워 안 하고 가도 돼요. 이런 차림으로 가도 되죠. 카페가 무슨 꾸미고 씻고 이런 사람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근데 이런 분 계시는 카페 가고 싶어요? 좀 더 네. 핫하고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카페에서 일하는데 저 이런 사람 너무 좋은데요? 좀 오면은 그냥 서비스도 드려요. 고생하시잖아요. 그 가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해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게 권리 같은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카페 장사 안 되면 제가 갈게요. 제가 대신 갈게요. 모든 사람한테 친절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진짜 아니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시죠. 그늘 밑에서 아이 감사합니다. 잘하게 드세요. 죄송해요. 하루 드릴게요. 한 잔 드세요. 네. 맛있어요. 아이, 에이, 그 제가 너무 좀 위로가 되네요. 괜찮아요. 직업에 귀찮은 거 아니잖아요. 뭐야? 어 놀랬어. 괜찮아? 어 왜 여기 앉아있어요? 아니 제가 앉아있었는데 오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강아지가 오면 피해야지. 더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과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물었잖아요. 아니 강아지를 못 봤잖아요 그쪽이. 아니 우리 애도 놀랬다고 지금 오는 거 못 봤어요? 강아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 제가 어떻게 보냐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일로 쫄래쫄래 오는 걸 못 봤으면은 그쪽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요 지금. 아니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제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내 잘못이에요? 강아지 지금 입마개도 안 했잖아요. 아 이제 끄는 애가 무슨 입마개를 해. 강아지도 물 수 있어요. 아 난 맨날 물리는데 간지럽더라. 어? 그 앞에 집 앞에 조금 나오는데 뭐 입마개를 하라고. 유난이야 유난이. 약값 줄게. 자 가져가. 데이랜드랑 약값 해. 가져가. 돈 주는 걸로 끝내는 게 맞냐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너도 우리 강아지 놀랬으니까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사리 분별을 하냐고. 사람이 알아서 피해야지. 제가 강아지도 회사 다니는데 지금 강아지가 본 건가요? 얘 별로 안 아프거든요. 놀래는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앞머리가 아니었냐고. 그럼 이거 뭐지? 네. 너무 유난히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물렸다고 하는데 네. 법관하다고도 나왔잖아요.
제가 뭘 적반하장이에요? 편해지고 몸 번지는 거 잡았거든요. 아니 몸 달래요. 약한 걸 달라고 하니까 준 거고. 그리고 강아지 되는 거고 이거 수고 들어가지고 공격성 수술하면서 맞았고요. 수고자 사실이 커요. 아, 뭐 때문에요? 우리, 아, 뭐 때문에가 아니라 네. 보호자라고 했잖아요. 네. 강아지 제대로 키워 못한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왜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불리하죠, 법적으로 가면.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냥 가세요. 왜 여기다가 두는 게 이상 잘못 없지만 지금 나보고 사과하려잖아요. 사과해 지금. 아니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가 오면 사람이 피해라게 말해. 강아지를 강아지 단속을 잘해야지. 병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희가 근데 강아지 올 때부터 목격을 했거든요. 네. 왜 우리를 어떻게 피해요? 강아지가 어떻게 피해요? 주인분이 피하게 해야죠. 주인분이 목소리를 세게 잡아서 이쪽으로 방향을 해야죠.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가 피할 수 있느냐? 사람이 피해야지. 난 부조리만 들었거든. 네, 저도 그러니까 안 됐지. 교육이 안 된 강아지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지.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제가 봐서 제가 허도 몰라? 어떤 것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아니, 제가 가면 사람이 피한다는 게 말이야. 걔를 단속을 해야지. 오는 길을 피하는 사람이 어디서 잘못했는데. 알겠어요. 말하는 얘기를 하고 저도 견주예요. 똑같은 말티즈 견주인데 너무 지금 주장이 이분이 안 피했다는 걸로 뭐라고 하시고 네, 그건 아니지. 네, 그거는 조금 학생분 앞을 바라보고 강아지가 피해가요. 그럼 제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아, 주장이 좀 다르죠. 틀리죠. 지나가다가 저도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네. 저도 그런 쪽 회사를 다니고 강아지 네. 교육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분이 못 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못 피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일단. 아 더워. 의자에도 못 앉겠고. 아 이거 신발까지 어떻게 입고 가야 되니? 아 이거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데 나 갔다가. 아. 신발 좀 입으셔야 돼요? 아 네. 죄송해요. 한 번만 참아. 아 감사합니다. 아 신발끈이. 어휴, 제가 임신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배가 안 접히네요. 네, 안 해도 그래요. 아, 정말요? 언니,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신발끈 한 번만 묶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배가 안 접혀가지고.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산책을 가볍게 하고 싶은데 여기 다 햇볕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어떻게 했지? 택시를 타야 되나? 그래서 집에 어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아 힘들어. 아 이 신발끈이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난 배가 그렇게 아픈 거 있을 거 같아. 병원에 가야 되나? 제가 임신이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묶고 줄게. 아 네. 아빠 들어. 아 감사합니다. 내가 묶고 줄게. 아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내가 묶고 줄게요. 주워드릴까요? 아 저 신발끈을 신발끈 묶고 싶어. 죄송해요. 아 배가 땡겨가지고. 아 나오지 말라 할 때 나오지 말 걸. 어디 불편하세요? 아 신발끈을 묶고 싶은데. 아 대묶고 줄게. 아 죄송합니다. 아. 머리를 너무 더워서 네. 한 번만 묶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묶어요? 이거를 팔 올리는데도 배가 지금 임신하신 상태세요? 네. 아, 몇 개월이세요? 지금 9개월. 아, 전 8개월이에요. 아, 네. 아. 대신에 산책 나와가지고. 아.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나는 딸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좀. 아니, 제가 진짜 이걸 한 번도 이렇게. 아, 너 깎으면. 아닌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고정. 아, 죄송한데. 네. 이거 머리끈 좀 다시 묶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전혀 안 몰라갖고. 땀이 너무 나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팔이 안 올라가. 아, 진짜. 남편인 줄 알았어. 아니. 신발 끈 좀 매지. 아, 네, 방금 이게 우동끈이어가지고 그런가? 아, 죄송해요. 너무 보이는데. 아,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니. 저 앞에까지만 같이 가요.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니 저희는 여기 앞에 가는데 괜찮아요. 아, 원래... 저 방 이리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저희는 애를 다 낳아서 알아요. 저한테 어깨 동무해도 돼요. 아유 더우신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 아니에요.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애기 어떻게 아들이 저요?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 완전 저게 진짜 이거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 네 배가 땡겨가지고 어떡해. 네, 일단은 도로 나갈래요? 네, 네. 택시를 어느 쪽으로 타야 되나? 주소 좀 아시죠? 네, 네.
잘 몰라서 저도 그거 들었는지 모르겠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곤란하다. 아 택시 잡으러 오는구나. 아 그럼 저쪽으로 가실래요? 그럴까요? 오 감사해요. 물 하나 제가. 물? 물이요? 아 네. 아 안 드신 거 괜찮죠?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들어보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해요. 이거 얼마예요?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아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큰 일이 안 난 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던 길이었죠? 북한에서 저희 산책하는데. 아 정말요? 배불러가지고. 뭐 드셨어요? 저희 술 먹었는데 사전에 막걸리 먹었어요. 아 정말요? 아 나도 먹고 싶다 막걸리. 2개월 지나주셨어요. 네. 아 언제 가? 어떡하지? 아 나도 아파. 나도 아파. 아니 오늘도 학교 퇴소인데 다 진짜 망한 것 같아. 아, 저 신호등 한번 건너야 아, 되는데. 네. 어디로 가요? 직진해서 네. 하나은행 앞에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쳐가지고. 아, 여기까지 회원분만 참여하면은. 신경도 한다네요? 네. 도와줄까요? 아, 네. 어, 바쁘시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여기 살게요. 네. 왜? 저 수능 두 달 남았는데. 어, 다친 다리를? 괜찮. 자꾸 불안하잖아. 마음먹게 달려있대. 어? 불안하면 될 일도 안 돼. 나는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불안하지. 아 근데 취업 전부터 징조가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런 징조가 전혀 상관없어. 고3이야? 네.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아 그치. 아 저 잘 볼 수 있을까요? 나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나쁜 게 왔다 간다고 그런 거 아니라 간다 보니까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어디 가시던 길이세요? 네? 어디 가시던 길이세요? 옆으로 가도 돼요. 아 네.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안 닿을 수 있는데 진짜 수능이 그 나이 때 진짜 중요하다고 엄청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시간이 지나서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와요. 이번에 잘 보고 그냥 다 때려치울까.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가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열정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후회 없게 그래도 노력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감사합니다. 쫄지 말고 해.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수능 잘 볼 수 있을까요? 파이팅! 저 잘 볼 수 있겠죠? 네, 잘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서 네. 술은 망쳐도 친구랑 술 마시면서 내년에 파이팅! 파이팅!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학년이어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니, 친구들이 막 저 괴롭히고 왕따
웃기고. 이거 아줌마 떼도 되니? 네. 지금 이거 다치신 거 오늘 맞은 거예요? 네. 아이고. 아. 여기 아파. 저 여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 약만 사갖고 올게요. 여기. 여기 마데카솔 먼저 발라야 될 것 같아서. 학교 친구들 어디 있어요? 학교 친구들 막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막 저기 신발 올려놓고. 어디 있어? 가지고 애들. 괜찮아? 많이 아파? 여기? 신어있다. 약국 갈래? 약 사줄까? 응? 근데 이거 붙여야 될 거 같은데 아파가지고. 그래요. 막 친구들이 막 밟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 해봤어? 부모님한테 말하면은 막 애들이 더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못 말아. 형이 사이즈가 몇이야? 나 230. 지금 샤워가 30이니까 이거 아직 너는 어려서 혼자 해결 못해, 알았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어? 이렇게 당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가 알면은 너무 놀리시겠다, 화나시고. 아, 속상해. 혹시 부모님이나 이렇게 다 아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슬퍼하시기도 할 것 같고. 부모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막 애들이 이러고 막 천만 치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엔 다른 데서는 더 심할 것 같다 느껴지니까. 선생님한테도 말하면 애들이 더 괴롭힌다고 해서. 근데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변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게 먼저 같아요. 혼자서 참지 말고, 어? 너무 힘들잖아, 그치? 너가 막 못나고 이래서 당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나쁜 거야, 알겠지? 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 새끼들이 나쁜 거야, 알겠지? 제가 좀 이따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상황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 가셔가지고 제가 연락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된 거 들어가면 엄마 좀 속상하실 것 같아. 이걸로 갈아 신고 이거 버려. 이거 뒤에 친구들 괴롭히면은 부모님이나 학생한테 말해서 애들이 괴롭히더라고. 맞지? 다리 다치신 거.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리 조금 편안해 하자. 아, 갑자기 배가. 괜찮은데요? 잠시만요. 아, 병원에 가던 중이긴 했는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디 강지도 한길 아니세요? 괜찮아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여기 바로 앞이 오거든요? 저기까지만 걸어가시면 돼요. 아, 학생 바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 고마워요. 아, 배가. 아. 이거 병원 가면은. 응. 이런 민길 같은 거 맞을 수 있어요. 어, 어려워. 많이 아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생리통이 좀 심해져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아, 정말요? 마실래요? 아, 뭐예요? 아, 마, 아, 저 마셔도 돼요? 손이 부시는 거. 아, 진짜요? 아, 원래 이래요? 저는 쇼크 먹으려고. 아, 진짜요? 이거 먹고 심호흡 좀 하면 괜찮아요. 쇼크 먹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면 더 심하거든요. 아, 다이어트해서 그런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 저 감사합니다. 물까지 사다 주세요. 아, 진짜요. 뭐, 너무 멋있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심하시면 구해주시고. 아, 네. 하루에 30분. 뛰어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거 아니죠? 아, 멀었죠? 아, 아니요. 알던 데부터 가까운 데 있었어. 아, 진짜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아, 네, 진짜 감사해요.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신 건지. 저도 한번 좀 길에서 쇼크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아. 막 비틀비틀 하시더라고요. 네. 아, 도움을 주셨구나. 처음에는 그냥 배를 누르고 계시길래 임신 아프신 줄 알고 많이 아프신 것 같아가지고 상황 물어보고 다녀왔죠, 아프시니까. 아, 진짜 너무 멋있으시네요. 당연히 너무 아파 보이시니까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꼭 여기 길을 모르신다고도 하셔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다 싶어서 그냥 옆에 그냥 같이 있어드렸는데. 아, 진짜 앞으로 이렇게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셨을 때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당연하죠. 아, 네. 네, 오늘 되게 적극적으로 바쁘신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에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은 원더맨이에요. 아, 원더맨에서 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저 정말 놀랐어요. 쉴 때예요 지금? 아줌마가 지금 청소한 이 구역이 언제 생긴지는 알아? 영어로는 알고 한자로는 알아요? 아, 직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중간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왔다면서. 아줌마 여기도 쓸고 여기도 쓸고 해야지. 아, 제대로 쓸어요. 청소를 왜 이따 그래. 아니 내가 여기 옆에 가게 사장인데 어? 내가 이쪽도 쓸고 저쪽도 쓸고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 알았어요. 저기 사장님 같은 딸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우리 엄마 이딴 일 안 해요. 아니 뭔지 이쪽으로 하지 말고 저쪽으로 하라고요. 참.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아니 허리 펴던 일 하려고 했으면 여기 오면 안 되지. 사장님 혹시 가보세요. 아이고 쓰레기가 많아. 아줌마 하는 일이 청소야. 그럼 나한테 찡찡대냐고. 아줌마 여기 허리 펼 시간이 어디냐고. 빨리 쓰고 닦으라고요. 아우 뭐. 아니 우리 엄마 이딴 일 안 한다고 왜 나한테 딸리니까 어쩌다 이러는 거야. 아이고, 왜 찡찡대는 거야. 그 내가 어제 말했던 계단 청소 안 했지. 아, 제가 여기 옆에 사장인데 청소하시는 분이거든요.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한테. 왜요? 뭐가요? 몇 명 들어가시냐고요, 사장님. 제가 돈 좀 쓰는 사람이에요. 아, 돈 좀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모르세요?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아니, 들어가 보세요. 아니, 저희 엄마는 이런 일 안 한다고. 어머님이 이런 일 안 하셔도 어른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뭐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아니더라도요. 어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뭐가 없어요? 똑같은 부모. 아니, 어머니 불러주신 분한테 왜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 청소하는 일을 하신다고 해서 쪽팔린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청결을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저 허리가 고장나서 그래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괜찮아요. 혹시 어머니 안 계세요? 아니 돈 벌러 왔어요. 이번 아픔을 제가 이해해줘야 돼요? 돈이 중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돈 많이 줘요? 어머니께? 아니 괜찮아요. 아, 적당히 청소비 줘요. 청소 아주머니니까. 그쪽 좀 말하지 말리시라고요, 어른한테. 그게 뭐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예의를 다해서 얘기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사람한테 예의를 다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잖아요, 그쪽보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회의실 똑바로 가세요. 네? 바닥에 가세요. 아유, 자녀분 계시죠? 아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분 계시죠? 아유, 알았어. 아줌마, 뭐 울고 그래. 어이없네.
그쪽이 어이없게 행동했잖아요 지금. 뭐 어이없어. 옷 벗고 가. 잘못하고 사과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 옷 벗고 나가요 그러면. 아유, 아유. 내가 오늘까지 일한 거 줄게. 돈도 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아무튼 어머니 없어요? 엄마 이렇게 안 한다고. 이런 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나 길 귀천이 없어요. 길 귀천이 왜 없어요. 아 그만 싸워요. 왜 벌어요? 저 얼마큼 벌어요?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얼마나 했어요? 아줌마보단 많겠죠. 이 아줌마를 부딪힌 건 되겠죠. 아니 뭐 가던게 가세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가던게 가시면 돼요. 저희한테 사가지 말고 어머니 들어가세요. 잘 마치라고요. 가시면 제가 할게요. 아 하세요. 문 앞에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아니 말을, 그거예요.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네 됐죠? 네. 알겠어요. 그걸 들어가시고요. 네. 어머니 이거 한 번만 하시고. 아니 뭐 없으시는 거 어디야 가실까? 아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니 전화하면 안 돼요. 아니요. 예예 맞아요. 어머니 아프시니까 그거 하셔요. 알겠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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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네 오늘 갈 겁니다. 네 오늘 갑니다. 아, 머리 아파. 아. 아, 네, 괜찮습니다. 마시고 들어가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 갑자기 띵 돌아와가지고. 오, 네. 어디 제 앞에 갔다 오면 될까? 아,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데? 젊은 학생이 아프니까 큰일 날 뻔해. 쓰러지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 괜찮아. 네, 아. 직접으로 아시는 분이 알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디어. 여기 조금 안 좋으면 쉬워. 많이 못 자실 것 같은데? 아, 네, 좀 더 짜가지고. 일 많이 해보세요? 아, 학비 때문에. 아, 이거 또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거 제가 얼마든. 제가 드릴게요. 아, 되셨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그냥 개인 사비로 물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아. 앞에 오는 있어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 저? 근데 터져서 어떡하지? 물컵이 얼마 될까, 그게? 혹시 이거 물은 그럼 얼마예요? 아주머니들이 사고 기대를 대답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셋이서 나누면 이거 마트에 파는지 이런 건 물어보겠어요. 아, 잠깐.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아,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안 받아셔도 돼요. 아, 그래도 저 부셔가지고. 네. 이거 처리하시고. 그 정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새 대학생도 엄청 힘들잖아요. 아,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 아, 진짜 그래도. 아, 근데 너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고마워요. 오늘 진짜 병원 가시고. 아, 진짜. 아,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영영이. 산책 나와서 좋아요. 아, 배도 무겁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 아, 놀래라. 넘어졌어요. 어떡해. 아, 무거우실 텐데.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아, 네. 아, 놀래라. 해드릴까? 아니요, 저 넘어졌어요. 아, 걸려서 넘어졌어요. 일어나세요. 발 부어가지고. 괜찮으세요? 아, 놀래라. 일으켜 드릴까요? 아, 네. 아, 근데 무거우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희 잡고 이래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
어이구 제발에 걸렸어. 어떡해. 놀라. 떨어지는 줄 알아. 큰일 나. 여기 의자 있다. 아이고. 놀라라. 아주 배로 떨어질까봐. 너무 놀라가지고. 한번 다행이다. 유산부는 그래요. 앞이 안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몇 달 돼요? 한 두 달 남았어요. 2달, 8개월. 두 달을 남아도 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나는 8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었어. 아, 그래요? 그런 적도 있으니까 큰애는. 병원에 가서 한번 혹시 몰라서요? 빵 사먹어 놨다가 이게 조금 걷는 것도 힘드네. 괜찮았어요? 아, 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요. 8개월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조심해야지. 그래도 앞으로 한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놀라. 진짜 감사해요. 혼자 못 일어났을 것 같아. 지금 배는 계속 이렇게 했는데 별로 안 아프고. 여기 혹시 배 뭉치지 않았나? 그니까요. 여기 궁금하겠네.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택시 타고 가려고요. 원래 걸어 갈라 했는데. 걸어 못 가죠. 네, 못 가겠다. 조심해야지. 감사합니다. 딸이에요? 저 아들이에요. 남편분이 좋아하시겠다. 일상생활 이렇게 많이 바뀔지 몰랐는데. 힘들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애기 나오면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제 애기 나오면 이런 아픔이 다 씻겨서 내려가겠죠? 그럼요. 또 힘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목숨이 두 번째 목숨이잖아. 어떡해. 엄마 지금 나 친구랑 같이 있는지 보려고 영상 통화하나 봐. 근데 생일 혼자 있다고 엄마 엄청 걱정할 것 같아서. 난 몰라. 어떡하지. 언니 이거 제가 너무 민망한 부탁이긴 한데요. 제가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저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영상 통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친구님 저 그냥 옆에 한 번만 서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많이 어렵게 했나요? 많이 어려우시겠죠? 안부 영상통화인데 그냥 제 말은 제가 다 할게요. 친구인 척 옆에만 서 있어 주시면 안 될까? 죄송해요. 저희 엄마 너무 유난이셔가지고. 친구인 척 해주면 돼요. 네. 저 감사. 많이 안부.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창피해.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전화라서 죄송해요. 민망하게. 너무 민망해. 여보세요,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가 미역국도 못 끓여줬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나 지금 친구랑 만나가지고 밥 먹고 놀러 가려고 지금 친구 만났어. 친구 만났어? 친구. 안녕하세요. 친구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기억지? 엄청 착한 후배들이야, 내 후배들. 내 친구 예쁘지? 예쁘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 효원이요. 지민이에요. 지민씨?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생일 같이 보내줘서. 친한 언니예요. 우리 예진이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니, 성격 없을 텐데. 성격 엄청 좋아해요. 성격 진짜 좋아해요. 성격 너무 좋아가지고 저 항상 챙겨줘가지고. 우리 예진이가 좀 숙맥이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걱정하셔 안 하셔도 돼요. 원래는 밥도 안 먹고. 아니야, 밥. 혹시 밥 잘 챙겨 먹어요? 밥 잘 챙겨 먹죠. 아니면 제가 챙겨줘요. 잘 챙겨 먹어. 얘가 나 진짜 엄청 잘 챙겨줘. 네. 너 진짜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안 먹으면 제가 옆에서 챙겨줄게요. 괜찮아요. 네,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요. 저희 오늘 저희 같이 이렇게 다 사주기로 해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안심된다. 그리고 친구분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더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내려오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알았어 엄마, 나 이제 빨리 가봐야 돼. 밥 먹고 이제 빨리 파티하러 가야 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쉬어. 생일 축하하고 엄마도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해. 고마워.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셀카라도 하나 같이 찍을까요? 아, 셀카요? 어머니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걱정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일 선물 드릴 게 없었는데 저녁에도 괜찮으세요? 저녁밥 제가 사드릴게요. 드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모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면 되죠, 저랑. 네. 저도 이제 생일 딱 했나?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규리. 왜 왔어? 어? 이렇게 늦게 왔어. 담배 좀 사다주라. 나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그 저번에 잘 뚫렸잖아. 다 알아. 내가 다음에 줄게. 좀 빌려줘. 나 지금 돈이 없어. 나도. 그 사람 진짜 뒤지는 거야. 사와. 어떡하지? 나보고 담배를 어떻게 사오라는 거야. 저기 혹시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기 혹시 괴롭히는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는데. 뭔데요? 담배 좀 사오라고. 안 사오면은 근데 맞아서. 저 남자애가. 도와드릴까요? 그래가지고 혹시 사 계시는데? 저 괴롭히는 애가 왜? 뭐 잘한대? 근데 왜 시켰어? 아니 뭐 고등학생이 담배 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망가지는 건 네 패지. 그러면 네가 하라고. 조심해. 좋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친구예요. 친구? 네. 담배 사고 시켰어요? 나중에 그러지 마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후회하게 될 텐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아. 근데 뭐가 힘든데? 응? 뭐가 힘들어? 좀 필요한 거 같고 힘들어하고 있잖아. 아는 사람이? 나 생리대 빌려달라고. 갑자기야? 하나 사다 드릴게. 같이 가요. 같이 들어가서 골라요. 그 사람 어디 있는데? 저기 남자예요. 아는 사람이? 친구. 내 친구한테 이런 거 시키죠. 이성인지 아니지? 그래도 필 수 있잖아. 아, 그럼 직접 하세요. 왜 친구 부탁해? 내 친구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표정 관리 너무 못하시는데. 어차피 또 가면 또 친구 괴롭히. 아니에요. 전 가볼 테니까. 땀 부서요. 부모님 하셔요? 아니에요. 말할 의향 없나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속상해. 부모님한테 말해줄게. 아니면 경찰서 전화번호 줄래요 저희한테? 그냥 걱정돼서 친구 도움 주고 싶어가지고 얘기 들어주거나 그냥 그 정도로만 도와줄 테니까. 지금 집 여기 근처예요? 데려다 줄까요 차라리?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네. 다리야. 힘들어. 어떡하지 계단. 저 너무 힘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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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깜짝이야. 팔 한쪽 잡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걸이를 처음 써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기대도 될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 제가 부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나한테 힘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더운데. 나도 다리를 다쳐봐서 알아요. 정말요? 네. 네. 혹시 제가 이게 조금만 잡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목발? 처음 할 때. 저 이번에 처음 해봐가지고
어디 이쪽으로 가시는 거 맞으세요? 아, 네, 시간 나왔어요.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까지 가요? 진짜 앞에 있는 카페까지 가야 되거든요. 카페까지? 네, 진짜 어. 너무 힘들어요. 카드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아, 네. 어떻게? 안 돼, 안 돼. 아, 아. 저, 아, 죄송해요, 정말. 아, 정말 죄송해요.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네. 천천히 가세요. 저 시간 많아요. 아, 정말요. 정말 죄송해요. 날씨도 더웠는데, 저 때문에. 아니,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있는데, 아, 팔이 부러져가지고. 네. 원래 치매인데, 갑자기. 아, 목. 아, 힘드시겠다. 급할 거 없어요. 왜냐면. 별거 아닌 데에서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정말 감사해요. 시간 볼게. 어쩌다가 다리 미끄러졌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 미끄러졌어요. 목발 처음 써봐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 아. 날도 더운데. 아, 그니까요. 날도 더운데 저 도와주시고. 조심. 아니, 목발 됐고 책까지 어떻게. 아,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그거 해보셨어요, 목발? 네, 발목 끼어가지고. 한번 집어보실래요? 이거요. 목발?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오른쪽 다치셨어요, 그때도? 네. 아, 너무 힘들어요. 어디까지 가요? 지하철 타러 가요. 어, 지하철 타러까지 해주면 돼요? 아, 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아, 정말 감사합니다. 목발 써보셨어요, 혹시? 어, 써봤죠. 아, 원래 이렇게 아파요. 네. 아, 너무 아파가지고. 어, 지금 그러면 손 잡아드릴까요? 어, 네, 어, 네네. 어,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저를 보시고. 아, 저 감사해요. 아, 진짜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저는 군대 다쳤어요. 전역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군인이 또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군인분한테 또 이렇게 도움을 받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어디까지 가세요? 혹시 방향 저쪽이세요? 아,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아, 진짜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요. 저 혹시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 계단 어떻게 올라가지?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많이 무거우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많이 무거워가지고. 애기는 할 때 다 됐나 봐. 네, 맞아요. 아, 뭐야, 많이 무거운데. 아, 감사합니다. 어, 천천히 보세요. 저도 얘를 나와봐서 알아요. 뭐라, 힘들어. 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무거운데. 힘들면 내가 업고 갈게. 아니야. 좀 올려주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유, 무거우시죠? 아니요. 아유, 나는 힘들어. 근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아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 보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불쌍해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거. 아, 이거 너무 무거워요.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몸 무거우신 분이. 아, 제가 잠깐 친정 내려가느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무거운 거. 어떡해. 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제일 힘든 알 거야. 내가 이거 광면의 역도순 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이 무겁죠. 아니야,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입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 가는 길이에요. 어디, 친정이 어디 계세요? 네? 친정이 어디 계셔? 아, 서울이에요, 서울. 괜찮아요. 저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내려와. 왜? 아, 주세요. 들어와요. 빨리 오세요. 하지 마세요. 왜 이래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아, 네, 네, 저 잠시만요. 아,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아, 미안해. 야. 조금만. 여기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봐. 조금만 앉아봐. 앉아, 그냥 앉아. 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들, 얼굴 봐봐. 아들, 그러지 마. 아들, 신발 신어.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죽을 마음으로 살겠지. 왜 그래? 그래, 이모 말 들어야지. 이 순간만 지나면 돼. 알았지?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마. 아유, 그랬어. 왜 그런 생각까지 했어?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니야.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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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언니, 언니, 언니요. 언니, 언니, 그러지 마세요. 애가 좀 힘들어하고 그 뛰어내리려고 그래갖고 내가 붙잡았는데요. 얘기를 좀 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걸어가서 얘기 같이. 그래. 그러자. 어? 이거는 잠깐만. 어? 조금만. 얘기 좀 해. 어? 괜찮아. 물론. 그래, 신발 신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사합니다. 아니야. 사합니다. 아니야. 형님 죄송할 게. 이게 오죽했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했겠냐. 남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뭐 시원한 거라도 마실래요?
가시면서 나랑 같이 얘기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쉽죠? 괜찮죠? 마음만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나눠가질 수가 있어. 내가 한결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그렇지만 또 누가 알아, 이렇게 방법이, 작은 방법이 생겨나지. 뭔가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외롭다라고 할 때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네 편이 돼줄 거야. 네 편이 돼줄 테니까 전화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돼줄게.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돼줄게요. 괜찮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